쨍쨍 여름이 지나고 가을도 지나고 펄펄 눈이 내려 하얀 겨울이 되었어. 팥죽 할머니는 커다란 가마솥에 팥죽을 팔팔 끓이면서 엉엉 울었어. 그때 알밤이 폴짝폴짝 통통 뛰면서 할머니를 찾아왔어. 할머니, 할머니, 팥죽 할머니, 뭐 때문에 오는 거요? 이 팥죽을 먹고 나면 호랑이가 꿀꺽 잡아먹는다니. 에구, 에구, 어찌할꼬. 맛있는 팥죽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해주지. 할머니가 척척 팥죽 한 그릇을 퍼주자 알밤은 후루룩 다 먹고는 아궁이 속에 쏙 숨었어. 그 다음에는 뾰족뾰족 송곳이 깡충깡충 콩콩 뛰어와서 묻는 거야. 할머니, 할머니, 팥죽 할머니,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? 이 팥죽을 먹고 나면 호랑이가 꿀꺽 잡아먹는다니. 에구, 에구, 어찌할꼬. 맛있는 팥죽 한 그릇이면 못 잡아먹게 해주지. 팥죽 한 그릇을 퍼주자 송곳은 후루룩 먹고는 흙덩이 속에 숨었어. 어라? 이번에 멍석이 대굴대굴 척척 굴러왔어. 할머니, 할머니, 팥죽 할머니, 뭐 때문에 오는 거요? 이 팥죽을 먹고 나면 호랑이가 꿀꺽 잡아먹는다니. 에구, 에구, 어찌할꼬. 맛있는 팥죽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해주지. 팥죽 한 그릇을 퍼주자 멍석은 후루룩 다 먹고는 부엌 앞에 차르륵 펼치고 누웠어. 그 다음에는 지게가 껑충껑충 껑충 달려와서 묻는 거야. 할머니, 할머니, 팥죽 할머니,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? 이 팥죽을 먹고 나면 호랑이가 꿀꺽 잡아먹는다니. 에구, 에구, 어찌할꼬. 맛있는 팥죽 한 그릇이면 못 잡아먹게 해주지. 팥죽 한 그릇을 퍼주자 지게는 후루룩 다 먹고는 마당 감나무 옆에 척 숨었어. 할머니는 이제 마음이 조금 놓였어. 그런데 저게 누구야? 호랑이가 오고 있어. 팥죽도 먹고 할머니도 잡아먹으러 왔다. 호랑이야, 날씨가 너무 추우니 아궁이에서 몸부터 녹여라. 호랑이가 아궁이 불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. 그때 아궁이 속에 숨어있던 알밤이 껍질을 펑 터뜨리며 뛰어올라 호랑이 눈에 박치기를 하였어. 어이쿠, 오느냐. 호랑이가 벌러덩 쿵 넘어졌어. 그때 호랑이 흙덩이 속에 숨어있던 송곳이 벌떡 일어서서 호랑이의 엉덩이를 쿡 찔렀어. 어이쿠, 엉덩이야. 이번엔 부엌 앞에 누워있던 멍석이 잽싸게 호랑이를 둘둘 마는 거야. 어이쿠, 어이쿠. 바로 그때 지게가 나타나 호랑이를 지고 가서 강물에 풍덩 던져버렸어. 아, 맛있어.